안녕하세요. 케이타드입니다. 오늘은 낙스터에 좀 나왔고요. 오늘이 10월 말입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11월입니다. 예, 11월이 오면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에 실내 낙스터들이, 그러니까 하우스들이 대부분 개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 11월서부터 저수온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저수온기가 오게 되면은 날씨가 추워지면은 붕어들이 움직임도 작고 먹지를 않으려고 해서 낚시하기에 아주 힘든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낚시하기 힘든 시기에 어떤 채비를 어떻게 해야지 낚시를 좀 유리하게 할수 있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저수온기에 사용하기 시작하는 제 채비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낚시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1월 저수온기가 시작되게 되면은 기존에 쓰시던 낚싯대보다는 좀더 작은 사이즈의 낚싯대를 좀 쓰시는 게 유리하고요.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7에서 뭐 길게는 3.0칸 이상 쓰는 데도 있긴 한데요. 한 2.4칸 정도가 보통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1.7에서 2.4칸 정도 쓰시게 되면은 찌가 보통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3.5푼에서 한 5푼 정도 그 정도 그 찌를 사용하시는 게그 저수온기의 찌로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같은 이런 노지에서는 한 5푼에서 한 6.5푼, 7푼 정도까지 그렇게 쓰시면은 저수온기 때 쓰시는데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수온기는 낚싯대도 좀 작게 쓰고 찌도 부력이 좀덜 나가는 낚싯대 상황에 맞는 부력에 맞는 찌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낚싯대에 있는 원줄도 큰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원줄도 보통 이런 여기가 손마트인데요. 손마트에서는 보통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모노줄 기준으로 1.2 정도, 1.25 정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25를 쓰시던 거를 11월 저수온기가 시작되게 되면은 1호 정도로 그렇게 낮춰서 쓰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추워지는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0.8호를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우스에서도 그렇고요. 올림 낚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줄 다음에 기존 채비들도 좀 작은 걸로, 사이즈가 좀 작은 걸로 그렇게 쓰시는 게 채비하는 데도 깔끔하고 부력도 작은 찌를 쓰기 때문에 부력도 맞추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바늘 크기인데요. 바늘 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수온기 성수기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5, 6, 7호 정도 무민물 바늘, 붕어 5, 6, 7호를 좀 주로 쓰는데요. 11월이 되는 이런 저수온기에 접어들게 되면 보통 4호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바늘 무게도 저수온기 때는 낚시 채비하는데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작은 바늘을 쓰시는 게 유리하게 됩니다.
저수온기에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통 1, 2월 달에 가게 되면은 4, 5 밑으로, 뭐 3, 5, 2, 5, 1, 5, 아니면은 바늘 0, 8, 5를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늘은 호킹이 잘 되는 선에서 최대한 작게 쓰시는 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수온기에는 떡밥도 되도록이면은 좀그 가벼운 떡밥을 쓰시는 게 낚시하는데 아주 유리하게 되고요.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달게 되면 붕어들이 흡입하는데 이물감이 좀 느끼게 되고 해서 잘 먹지 않으니까 좀더 부드럽고 가벼운 그런 떡밥을 쓰시는 게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그 고수온기 성수기나 아니면은 그 저수온기 때도 외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두 바늘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두 바늘을 쓰시게 되면은 떡밥 다는데 운영을 잘 하시면은 문제가 없는데 보통 집어재하고 먹이용 떡밥을 달게 되는데요. 집어재를 너무 딱딱하게 하게 되면은 붕어가 입질용 먹이용 떡밥을 먹고서 들게 되면은 이 한쪽에 있는 그 딱딱한 그 집어재가 무게로 작용해서 찌가 부드럽게 올라오지 못하고 쭈뼛쭈뼛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제대로 올려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바늘을 쓰실 경우에는 집어재를 좀 빨리 풀릴 수 있게 달아주시는 게 낚시하는데 유리하게 되고 찌올림을 보는데도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 외바늘을 쓰는데요. 어떤 분이 간혹 외바늘을 쓰게 되면은 집어하는데 불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에서나 이런 솜마터나 노지에서 이런 솜마터 노지에서 외바늘을 쓸 때는 흔들이에 보쌈을 해서 어분을 보쌈을 해서 그렇게 집어 효과도 보고 먹이용으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향붕어가 많은 곳에서는 저는 어분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향붕어가 어분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다고 그래서 어분 콩알떡밥 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보쌈을 하지 않고 외바늘에 그냥 좀 묽게 한 물을 60% 정도 이상 60% 내지 70% 정도를 넣고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콩알만하게 달아서 그렇게 낚시하시면 되고요. 초기에는 집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그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하게 다시고 반응이 오면은 새끼 손톱만하게 그렇게 어분 콩알만하게 달아서 낚시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늘 제가 사용할 그 채비하고 찌하고 좀 말씀드리고 낚시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그 찌는 한 7푼 정도 되는 그런 전장 한70 정도 되는 그런 찌를 사용하고 있고요. 낚싯대는 보통 2.4칸, 뭐 하우스나 이런 솜마터에서는 2.4칸을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채비는 봉돌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목줄하고 수위벨이 달려있는 수위벨 채비입니다. 요 중간 목줄은 보통 한 20, 이런 솜마트에서는 20에서 25cm 정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하우스에서는 보통 25에서 30, 그다음에 이 밑에 수위벨은 보통 찌 기준으로 한 60에서
70 정도 나가는 찌는 보통 그 수입을 0.3g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0.3g을 쓰고 있고요. 여기는 2m권인데요. 수심이 뭐 3m 이상, 4m 된다 그러면은 한 0.4g 정도 쓰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줄은 1호고요. 자, 찌를 좀, 찌고무에 찌를 좀 꽂고, 자, 떡밥을 개기 전에 던져서 서너 목 정도 나오게 해놓고 기포를 좀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네 목이 나오게 저렇게 기포가 녹을 수 있게 던져놓고요. 자, 떡밥을 좀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떡밥은 어분 콩알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분을 좀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60% 정도, 그렇게 60, 70% 정도 물을 넣고요. 자, 잘 섞어서. 잘 섞어서, 치마침하고, 한, 10분 정도 후에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던져놓은 찌는 수심 체크의 목적도 있고 기포를 녹여주는 그런 목적도 있어서 떡밥을 개기 전에 미리 던져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찌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걷을 때 기존 기포들이 녹은 것도 있고 붙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세게 한두번 정도 채서 기포를 좀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게 채고, 자, 한번더 던져서, 한번더 던져서, 가다 내려가고 안착이 되면은 다시 좀 세게 채서 이렇게 두번 정도 채서 기포를 좀 없애 주시고요. 여기 원줄이나 채비나 목줄에 있는 기포들도 좀그 손으로 쓸어서 좀 없애 주시고요. 자, 여기서 서너 목 나오게 수심 체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4, 50cm 정도 보통 찌탑 길이 정도 찌탑 길이 정도 그렇게 좀 내리셔가지고 던지시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수입일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띄어서 치마침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최대한 뭐 1cm나 2cm 되게 이렇게 해서 맞추면은 가장 좋은데요. 밑에 바닥에 물속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게 뭐 10cm, 20cm 정도 이렇게 띄워놓고 치마침을 하게 됩니다. 자, 물속을 볼수 있다면은 이렇게 최대한 1cm 밑에서 가장 밑에서 치마침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치마침이 됩니다. 자, 이제 4, 50cm 내렸으니까요. 던져서 현재 찌가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기포들이 좀덜 있는지, 이게 전에 소국낚시 할때 썼던 채비인데요. 자,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고 찌도 좀 한번 이렇게 훑어서
기포가 있으면 좀 제거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줄의 윗부분도 좀 쓸어 주시고, 자, 던진 이후에 찌가 쓰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찌를 밀어서, 아니, 저 박스대를 밀어서 원줄이 그 찌에 관여를 안 하게 그렇게 해줘야지 그 찌 맞춤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이게 자꾸 계속 당기고 있으면은 찌가 계속 딸려와서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요. 영향을 받지 않게 낚싯대는 밀어서 원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찌맞춤을 해야 됩니다. 자, 보니까 지금 한 반목 정도 나와 있는데요. 좀 가벼우니까 여기서 그 링을 하나 달아서 딸깍 떨어지는 그 맞춤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그 바람이 오늘 좀 불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무겁게 그렇게 해야지 대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찌맞춤이 됩니다. 자, 핑크립을 열고요. 자, 이렇게 핑크립에 그 쉐링을 하나 끼워줬고요. 링을 하나 끼워줬고요. 자, 다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으니까요. 좀더 무겁게 찌탑이 한 5초에서 10초 사이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계속 보고 있으면은 원줄이 대류에 밀리게 돼서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던지고서 찌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5초에서 10초 사이에 어떻게 가라앉는지 그걸 살피시면 됩니다. 지금도 살짝 내려가서 잡히는 그런 찌맞춤인데요. 조금 아직도 가벼운 듯 하니까, 바람도 불고 하니까, 조금 더 무거운 링으로 교체해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딸깍 잡혔고, 케미꽂이 까만 부분이 살짝 보이는 정도까지 그렇게 지금 맞춰진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되면은 제대로 이런 손마트에서는 2m권 이런 손마트에서는 정확하게 맞는 찌맞춤이니까 이대로 찌를 두목 정도 올리고 바늘을 달고 그렇게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찌맞춤은 그 바늘 없이 찌맞춤하는 무바늘 찌맞춤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두목 정도 나오게 찌를 올려서 올려주고요. 그리고 바늘을 달아서 오늘 바늘은 4, 5 정도 되고요. 무민을 붕어 바늘 4, 5 정도 되고요. 한 6cm 정도, 목줄 길이는 6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늘을 달고, 자, 던져서 두목이 나오는지, 자, 두목이 정확하게 딱 나왔습니다. 자, 두목보다 조금 더 나왔는데요. 조금만 더 내리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밥을 달고, 이렇게 떡밥을 달고, 던지고,
낙대를 당겨서 씨가 쓰면은 서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낙대를 밀어서 제자리에 놓고요. 지금 10월 말이지만은 이제 그 조수원기에 들어서는 그런 문턱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한두 목, 서너 목 올라오면은 채는 그런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겠지만은 이제 뭐 11월, 12월, 1, 2월, 특히 1, 2월 가면은 반목 한목이 올라오는 그런 입질을 채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지금 낚시 초기니까 반응이 없으면은 바로 걷어서 다시 업은 콩알을 집어를 좀할수 있게 약간 크게 그렇게 달아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처음 최초에 그 찌마침은 했지만은 집어를 해가면서 찌의 움직임을 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재차 미세 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도 교체를 해준 떡밥을 교체해줬는데 반응이 없으면은 낚시 초기니까 바로 걷어서 다시 밥을 갈아주면 되겠습니다. 반목이 움직이는 그런 미세한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뭐 피데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미세한 입질도 오늘은 좀 챔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초기에는 이게 한번 던져놓고 계속 앉아 계시면은 집어가 되지 않는 관계로 반응이 없으니까요. 던져놓고 찌에 반응이 없, 떡밥을 주고서 찌에 반응이 없으면은 바로바로 교체를 해서 자주 주는 게 집어 효과도 높이고 빨리 손맛을 볼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 이곳 고양시에는 오늘 여기가 원흥동인데요. 일교차가 좀큰것 같습니다. 거진 뭐 10도 가까이 그렇게 일교차가 난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게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는 이게 물이 차고 낮에는 이렇게 뜨겁게 되니까 붕어들의 입질도 그렇게 붕어들의 입질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날은 일교차가 심한 날은 보통 10도 정도 차이가 나면은 전날하고 10도 정도 차이가 나면은 한파주의보를 내리는데요. 오늘도 한뭐 10도는 안 돼도 9점 몇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니까.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은 입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고요. 찌가 부드럽게 올라와서 챘고요. 저건 항붕어.
자, 씨가 부드럽게 올라와서 초수 향붕어 한 7치 정도, 한 8치 정도 되는 그런 향붕어였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올려준 그런 치올림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뭐 길게는 하지 않고 짬낙으로 한 5수 정도만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성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치도 좀 부력이 작은 걸 쓰시고 채비도 좀 작게 깔끔하게 하셔서 그렇게 쓰시면은 낚시하시는데 조수홍기 때 낚시하시는데 좀 유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반응이 오니까 밥도 좀 작게 콩알로 아주 작게 해서 그렇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손맛터지만은 바람이 좀 이렇게 많이 부는 날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더 무겁게 그렇게 해서 낚시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가볍게만 가게 되면은 흘러다니고 빨림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허챔질도 많아지고 해서 낚시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떡밥도 좀 부드럽게 물 성분이 좀좀더 많게 한 오늘보다도 뭐 저는 한 70% 정도 했는데요.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1, 2월 달에는 보통 그 1대1로 물100% 정도 넣어서 그렇게 숙성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좀 치대서 사용하게 되면은 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부드럽게 잘 풀리게 오늘 그 콩알 어분 콩알이지만은 밑에는 잘 풀리고 바늘 뒤쪽은 좀 남아있게 해서 그렇게 낚시를 하셔야지 치보 효과도 있고 잡는 데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도 건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건들고 있고 꿈틀꿈틀 이러는 거는 지금 고기는 와 있는데 이 바로 먹지 못하고 지금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집어를 시켜줘야지 먼저 먹으려고 덤벼들면은 씨가 쭉쭉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꿈틀꿈틀만 하면은 기다리지 마시고 다시 걷어서 떡밥을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던질 때도 되도록이면 항상 같은 곳에 던지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앞쪽에 어떤 지형지물이나 뭘 보시고, 처음에 받침대에 있는 방향에 앞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쪽 방향으로 보시고, 항상 던져서, 치가 쓰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땡겼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밀어서, 그렇게 항상 채비 운영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11월부터 조수온기가 시작되고 11월, 12월까지는 그나마 좀그 입질을 보게 되는데요. 1, 2월 달에는 참 입질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입질을 보기 위해서 살짝 올리는, 반목 올리는 그런 아주 예민한 그런 반응입니다. 이렇게 조수온기가 오면은 이 먹이를 먹고 고개를 살짝 들을 때
한몫 한몫이 나오는 그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붕어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45도로 이렇게 와서 먹이를 뭐 흡입을 하고 머리를 이렇게 들게 되면 찌의 반응이 한몫이 싹 올라오게 됩니다. 그럴 때 부드럽게 올라온 그럴 때 챔질을 하시면 후킹률이 거의 100%입니다. 이 초성기 때는 그런 찌 맛이 그런 찌 올림의 형태이고 그럴 때 그 챔질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림낚시는 그 찌가 싹 부드럽게 올라올 때 채시면 되기 때문에 그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밥을 주시고 좀 이렇게 편하게 손을 놓고 계시다가 반목 한목이 부드럽게 올라오면 손이 가고 뭐 한목 이상 두목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때 챔질을 하시면은 후킹은 되니까요. 편안하게 너무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잡고 계시면은 낚시가 피곤해지니까요. 자, 지금도 잘 올라왔는데 후킹이 안 됐습니다. 약간 우측으로 가다 보니까 찌가 좀 덜 나오니까 찌 무게로 좀 이렇게 찌탄 무게로 좀 눌려줘야 되는데 눌려지질 못하니까 이렇게 허챔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두목을 내놨으면은 두목이 나오는 그쪽에 항상 그 던지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한두 마리 걷어내게 되면은 잡아내게 되면은 붕어 꼬리가 치게 돼서 슬러지가 파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심이 깊어져서 찌가 더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럴 때는 그냥 찌를 더 올려서 두목이 나오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들어간 거 그냥 놔두고 계속하면은 허챔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도 두목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목 정도, 한목 반 정도 나와 있는 상태고 챔질이 늦었네요.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목 한목이 아주 부드럽게 올라오는 아주 짧은 입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초성기가 오게 되면은 저런 입질 반목 한목이 부드럽게 올라오는 그런 입질을 챔질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 찌올림을 본다고 놔두게 되면은 그 초성기 때는 빨리 뱉기 뱉어버리기 때문에 허챔질이 나옵니다. 자, 지금도 늦었습니다. 이렇게 그 찌를 던지고 손을 놓고 이렇게 있다가 챔질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그 장시간 그 낚시를 즐길 수가 있지.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그 장시간 동안 낚시하기 아주 피곤하게 됩니다.
이 올림 낚시는 붕어가 그 먹이를 먹고 밑에 봉돌을 들게 되면은 그 찌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가 찌를 주시하고 있다가 한몫 한몫이 부드럽게 올라오면은 채셔도 챔질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습관을 이렇게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낚시는 장시간 하는데 즐길 수 있는 낚시가 되지. 낚시를 하고 와서 뭐 어깨가 아프다든지 몸이 뻑적지근하다든지 그러면은 낚시가 괴롭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편안한 자세에서 낚시를 즐기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시간 낚시를 하고 또 오랫동안 낚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바람은 좀 멎었고요. 낮 시간이다 보니까 햇빛이 조금 따갑네요. 낮에는 이래도 밤에는 또그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낮에 따갑다고 그래서 그 옷을 허술하게 입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여벌을 가지고 오시든지 그러셔야지 안 그러시면은 감기 걸리기에 딱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동계 저수온기를 맞이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사용하는 채비도 좀 말씀드렸고요. 낚시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 영상을 보시는 조사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맛에서 케이타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